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리더 음색요정 채원.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리더 김채원입니다. 자, 우리 채원 양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 벚꽃입니다. 쿠라쿠라 사쿠라.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사쿠라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무대 천재예요. 소핫걸 윤진.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윤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분이 보여준 무대가 신곡이기 때문에 못 들어봤어요. 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소개하는 멤버가 따로 있나요? 네. 네네. 할게요. 네,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안티프라자일인데요. 시련과 충격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충격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라는 뜻을. 제목을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안티프라자일. 프레자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깨지지 않는다. 프레자일이라고 했는데도 프레지 계속 동현이 형이 아파트 이름 같은데 뭐라고? 야, 아니 너가 프레자일이야. 청담 프레자일. 나보다 심한 나보다 심한 사람이 여기 있어. 미안합니다. 알려. 좀 짧아요. 네, 이렇게 계속 이름을 외우고 있는데 우리 르세라핌 리더 채원 씨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키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어떤 마음이에요?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아, 네. 저번에 놀토에서 저희 피얼레스를 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노래를 아는 것도 신기한데 안무까지 외워서 쳐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 10번 넘게 들려봤어요. 아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몇 달을 연습했는데 한 번만에 이렇게 추니까.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저희 되게 오래 연습했거든요. 반면 윤진 씨는 놀토를 보다가 이 멤버 때문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고. 서운한? 누구야 또? 아니 왜? 왜지? 누굽니까? 궁 선배님이야. 궁 선배님이야. 내가 걸릴 줄 알았어. 에이. 맞아요. 맞아요. 에이 왜요? 왜? 에이 왜 왜요? 소문이 흉흉해. 소문이 흉흉해. 미처는 드러나는 법이야. 아니. 윤진이 왜 그랬어요? 얘 타이게 빨리. 꿈이 왜 그랬을까? 아니 저희가 네. 이제 데뷔 때 편수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분명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이라고 너무 반가웠잖아요. 우리 너무, 아, 네. 네, 너무 즐거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몇 주 뒤에 놀토에서 갑자기 정답 르세라팜이라고 하셔서 르세라팜 르세라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그게 맞아. 그게 맞죠. 또 이 자리에 태연 키즈가 있다고 합니다. 어? 자, 쿠라쿠라 사쿠라 씨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소녀시대 무대를 보며 아이돌의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서 살짝 해. 소녀시대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당시? 일본에서도 소녀시대 선배님은 거의 국민 가수? 국민 가수. 약간 신곡 나오면 무조건 탑10 들어가고 저도 초등학교 때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따라 부르고 그래서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제일 나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놀토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나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뭐 살짝 제보가 들었는데 일본의 인선이, 뭐 일본의 인순이다. 아, 그 정도? 일본의 패치? 일본의 인순이. 인순이. 예, 예. 태연, 그 정도의 존재입니다. 아, 나 이렇게 칭찬해주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본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 같은 선배님이랑 오늘 함께하니까 탱구 씨가 잘 챙겨줄 거예요. 아, 오늘 멋지게 활약해 주세요. 네, 놀면서 아무리 봐도 나르는 나는.